안녕하십니까. 몇 번 강다솜입니다. 라고 얘기하는데 조명빛이 이렇게 촤악 하는 느낌인 거여서 이건 내 직업인가? 발리를 벌리고 별거 다 했죠. 진짜 별거 다 했죠. 성면접 저는 면접을 딱 2년 반 동안 면접을 딱 3번 봤어요. 3번 봤어요. 처음 봤던 시험이 그 S방송사인데 거기에 처음 도전을 했는데 면접까지 올라간 거예요. 오~ 와 씨 나 대나보다. 와 씨 나 대나보다. 그치, 이러고 매달린 게 여기까지 온 거였어. 난 첫 번째 면접 MBC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카메라 테스트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앞에 프롬프터에 떠 있는 걸 읽거든요. 뭐 정부가 어제 뭐라고 발표했습니다. 이런 걸 읽는데 가서 안녕하십니까 몇 번 강다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뭔가 빛이 그 빛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는데 조명빛이 이렇게 촤악 하는 느낌인 거여서 되나 보다 싶은 거예요. 이건 내 직업인가? 조명이 이렇게 탁탁탁탁탁 쏴져 있는데 면접관들이 아무 표정 없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지원자들은 뭔가 너무 당당한 것 같고 뭔가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너무 못하는 것 같고 약간 주눅이 든 채로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다가 내 질문을 해준 거지. 드디어 그때 말이 안 나오는 거야. 나는 어떻게 하지? 막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. 가만히 서 있는데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고 그렇게까지 깜깜하진 않았을 거예요. 근데 콩콩콩콩콩콩콩한 느낌이고 막 진짜 그때는 악몽 같았어요. 그때 한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면접 관련 질문을 한 200개를 쭈르륵 뽑은 거야. 그래서 그 200개를 카테고라이징을 시작했어요. 질문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.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? 된장찌개.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? 된장찌개. 소울푸드 뭐예요? 된장찌개. 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야. 그래요? 저는 완전 반대예요. 저도 예상 리스트가 딱 있잖아요. 예상 질문지 하고 받아요. 그렇구나. 시간 날 때마다 딱 아무거나 뭐, 아무거나 정말 나의 순발력과 지금 원하는 걸로 지금 뭐 먹고 싶어요? 빵이요. 나중에 또 몇 시간 뒤에 지금 뭐 먹고 싶어요? 똑같은 거 보면은 밥이요.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, 이런 순발력을 진짜 많이 키워줬겠다. 저 화장실 들어가서 그거 있잖아요. 그 슈퍼맨 자세. 모르세요? 뭔데? 면접 들어가기 전에 슈퍼맨 자세 이거 있잖아요. 이거 이렇게. 이렇게? 이거 있잖아. 모르세요? 이거 진짜 유명한 건데? 중요한 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좀 더 벌리면 좋아요. 다리를 벌리고.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아 이렇게 하면 효과 없어요.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. 아~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짜 빵 하는 느낌으로 내가 이영은 변기 사람들 앞이니까 말로는 못하고 그냥 그래 나 이영은이야 나 잘할 수 있어 그래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괜찮을 것 같아. 그거 진짜 유명한 거예요. 진짜. 아 저 맞아 그거 이거 꿀팁 있어요. 목 푸는 거 이거 하면 목 완전 뚫려요. 어떤 거? 일단 따뜻한 차 같은 거 좀 마시고 둥글레 차 같은 거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. 하면 목이 확 트여요. 이걸 좀 오랫동안 하면 어떻게? 이렇게 공기를 좀 이 입을 살짝만 열고 거기서 후 숨을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? 아 이거 좀 웃겨요? 웃겨요 이거? 이런 풀리나? 목 푸는 거 관련해가지고 되게 조심해야 돼요. 차를 아무 차나 마시면 안 돼요. 얼그레이 안 돼요. 맞아 카페인 있는 거 안 돼요. 네, 카페인 있는 거 절대 안 돼요. 녹차 안 돼요. 잔여물이 남아서 목이 좀 건조해지고 맞아요. 불편하거든요. 저 둥글레 차 이게 심장 뛰는 거를 조금 낮춰준다고 검색을 진짜 구차하죠? 저는 좀 상큼한 거 좋아해서 히비스커스 아니면 뭐 유스베리 아니면 캐모마일 뭐 이런 식으로 마시면 카페인도 없고 몸도 목도 괜찮고 그리고 입 푸는 것도 우리가 면접 볼 때 정말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그냥 면접 보는 사람들도 발음 틀릴까 봐 아니면 입이 얼까 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신경 쓰이잖아요. 이거를 아, 이, 우, 에, 우를 아주 크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찢어지게 아, 이렇게 아, 이렇게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. 이 턱도 이렇게
이렇게 여기 여기 근육 여기 근육 딱 풀어주려. 별거 다 했죠. 진짜 별거 다 했죠. 왜냐면 이런 걸 해야 거기 갔을 때 긴장이 되어도 덜 굳어서 덜 티가 나고 이래가지고. 화장실에서 해야죠. 이제 사람들 보면 이상하니 바빠요. 바빠. 할 게 많아. 할 게 많아.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, 여러분. 직전이 얼마나 바쁜데요. 맞아요.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떨릴 거예요.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면접 전에는. 사실 꿀팁이 막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꿀팁이 본인에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걸 보면서 아 저런 부분까지도 준비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런 것도 있구나,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. 반대로 최악의 면접 있으신가요? 최악의 면접, 제가 세 번 면접 봤잖아요. 정말 1년 만에 본 거예요. 1년도 아니에요. 1년 반 만에 거의. 안 뜨니까. 네, 안 뜨니까. 그리고 매번 떨어지니까 어딜 지역사나 뭐 작은 소규모로 봐도. 1년 만에 얼마나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해갔겠어요. 그리고 떨리고 긴장되고 설레고. 근데 질문 하나를 안 주는 거예요. 진짜 가만히 서 있다 왔어요. 30분을 너한테는 아무도 안 하고 저한테는 관심이 아예 없고 시선조차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는 질문을 막 다 대여섯 개씩 하는데 저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. 그게 진짜 상처잖아요. 근데 하필 그때 또 비가 왔어. 헤어메이크업 받고 택시를, 저 택시 진짜 잘 안 타는데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탄 거예요. 비가 오니까 나오는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. 면접 끝나고. 근데 또 택시를 못 타겠는 거예요. 나는 돈이 없는 백수니까. 그래서 근데 비가 오는데 비바람이 치는데 막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도저히 온몸에 다 비 맞고 안 되겠어서 카페에 들어갔어요. 진짜 싫다. 근데 울 수는 없고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자괴감이 들고 오히려 너무 힘들고 슬프니까 눈물조차 안 나오고. 근데 취업 준비 과정은 진짜 끝없이 다치는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가 막 뭐 우쭈쭈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. 나 혼자 나를 다독이고 나 혼자 나를 이끌어가고 이래야지. 그런 거는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때의 나한테 말하고 눈물 날 것 같다 진짜. 저는 너무 무기력했어요.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그 와중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. 거의 막 죽을 상을 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. 조금 더 우울하지 않은 채로 공부했으면 어땠을까. 좀 더 나를 행복하게 하면서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. 맞아. 다시 돌아가도 아마 힘들 거예요. 똑같이 우울하고 똑같이 힘들고. 왜 너무 숙연해? 왜 이렇게 왜 숙연하게 되었지?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 재밌었다. 영훈아 우 하고 안돼요 안돼요. 슈퍼맨 하고 나갈까요? 아직도 해 우? 어디 그거 가끔 방송 전에 아침에 목 풀기 좋아요 그게. 건물을 몇 바퀴를 이렇게 돌면은 그래도 뭐 나의 기운이 전해지고 막 이런다는 거야? 나의 기운이 여의도 MBC를 혼자 이렇게 돌았어요, 몇 바퀴를.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다섯 바퀴는 돌았던 것 같아요. 붙었어요, 그럼. 여의도 MBC에 붙었어요. 오! 여러분! 여러분!